국도 가수도 이제 미문의 마지막 만판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네. T라는 시간에 대해서 위치가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FT. T초에 맞다 이제 위치가 결정이 되는 변수가 되겠죠. 자, 당연히 속도는 뭐겠어요? 미분 때려요. 가속도는 뭐예요? 아, 미개도 하세요. 끝났습니다. 좌표죠? 평면좌표. 네. X하고 Y하고 X하고 Y하고 안녕. 자, 어이구야! 위치 나왔네. T라는 시간에서 속도, 가속도. 일단 미분 때려야 안 돼요? 네. 때려. 자, 미분 때, 아니, 미분 때리면 V라고 할게요. 네. S번에서 T제곱 플러스 ET. 자, 가속도죠? 물리네요, 물리. 자, T에다가 1을 세리, 세리, 세리 하가. S번에서 제곱 플러스 4가 속도. S번에서 제곱 플러스 2가 가속도. 자, 보면은 X는 위치죠? 네. 미분을 때리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속도 가서 다 구하는 거죠? 네. 다 미분해. 자, 이거 X 미분 때리면 속도니까 V. 네. 자, 미분할게요. 코사 T. 자, 코사인은 마이너스 사인이죠?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사인 T 맞죠? 네. 한 번 더! 가속도. 마이너스 사인 T 플러스 코사인 T. 파이를 넣고 넣고. 알겠죠? 네. 자, 코사인 파이 하면 마이너스 1이죠? 사인은 네. 0이죠? 네. 아, 마일이 속도. 자, 파이를 넣으면은 이거는 뭐 0 정도 되겠죠? 맞죠? 네.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가속도. 끝났습니다. 다음. 아이고야! 여기서의 속도가 2파이입니다. 다 미분해. 네. 속도죠? 네. 다 미분해. 속도에 대한 식 쓰면은 코사인 t 플러스 2k t 괜찮죠? 네. 가속도도 구할 거니까 또 미분해. 마이너스 사인 t 플러스 2k 맞습니까? 네. 그러면 파이에서의 가속도를 물어봤을 때 아니라 분명히 파이를 바랄 건데 문제가 뭐야? k를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요 힌트를 통해서 k를 찾아주자. 자, 2분의 파이를 넣으면 빠르게 머리에서 드드드 하면 0이죠? 네. 코사인은 0이에요, 2분의 파이면.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를 넣게 되면은 2를 약분하니까 k파이는 2파이니까. k는 몇이다? 2가 되고, 넣고, 넣으면. 자, 사인파이는 0이죠? 네. 그러니까 2를 넣은 것만 계산하면 정답은 4가 되겠다. 자, 운동방향이 바뀔 때의 위치니까 운동방향이 바뀐다는 얘기는요. 자, 우리가 가다가 멈추고 뒤를 돌았다는 얘기는요, 속도가 0일 때야, 알겠지? 운동방향을 바뀔 때는 속도가 0일 때다. 그럼 속도 구하자. 2분 때리게 되면, 야, 이거 4 내려오지? 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보기 편하게 4가 내려온 걸로 가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자, 2분 때릴게요. 자, 이거는 x분의 4가 되고요. 마이너스 2t가 되겠죠? 네. 아이고, x가 왜 나와? 씨. t죠? 네. 아, x가 자꾸 너무 사랑스러워서. 자, 속도가? 이게 TTT 4 빼기 2T 2제곱은 빵 됐죠? 네. 그러면 2T 2제곱은 4 T 2제곱은 2 T는 시간이니까 당연히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 이제? 네. 자, 그러면 T에다가 위치 물어봤으니까 넣어주세요. 알겠죠? 네. X는 루트 2면은 뭐 4ln 루트 2 하시고 루트 1을 제곱하면 2인데 끝난 게 아니라 2분의 1 제곱이라서 샵 샵 이렇게 정답을 쓰셔야겠다. 29번 너무 쉽습니다. 자, 이거는 평면 운동이에요. 네. 아까 같은 경우는 그냥 직선 하나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나오겠지만 평면일 때는 x뿐만 아니라 y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크기로 갈 때는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네. 하시면 됩니다. 거기다 루트까지 씌워주시고요. 알겠습니까? 네. 자, 속도는 그냥 좌표로 하시면 되는데 속력은 속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제곱 더하기 제곱하고 루트 씌우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얘는 가속도고 가속도 크기 마찬가지로 해주신다. 그래서 속도와 가속도는 좌표로 나온다. 그럼 속력은 속도의 크기고 가속도 크기는 당연히 가속도의 크기니까 얘는 루트 루트 하시는 부분이다. 가볼게요. 아이고야, XY 다 하셔야 돼요. 짜증납니다. 자, V 갈까요? 자, 그냥 V에 대해서 해주시고요. X, 맞죠? 네. 자, 미분할게요. 1. 그 다음에, 야, 합성 보이시죠? 자, 마이너스예요, 분명히.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나 플러스. 2가 나가야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Y도 가겠습니다. 미분할게요. 1 합성이니까 마이너스 2 코사인 ETS이고 가속도에 대해서 X좌표하고 Y좌표 다 갑니다. 한 번 더 미분 가겠습니다. 자, 얘는 4 코사인 ET가 되겠죠? 네. 자, 이 녀석은 이거 없어지고요. 2가 나가지만 어차피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플러스 4 사인 ET가 되겠다 하겠죠? 네. 힘들어 죽겠네. 다 넣어볼게요. 다 넣어요. 1번이면 한 번에 가는 거야. 네. 자, 2분의 파이 넣으면 파이죠? 네. 빵! 1입니다. 자, 2분의 파이 넣으면 파이죠? 마이너스 1, 맞죠? 네. 플러스 2, 1 더하기 2니까 3이 되겠다. 자, 얘 4분의 파이 넣어야겠죠? 네. 가속도 하는 거야. 이건 속도니까. 네. 얘는 가속도입니다. 아시겠죠? 4분의 파이 넣으면 2분의 파이니까, 0이죠? 네. 0! 여기다가 4분의 파이면 약분하니까 2분의 파이죠? 네. 2분의 파이는 1이죠? 네. 4. 그럼 얘는 1번 문제, 2번 문제 하시면 됩니다. 1번의 속도는 1,3이라고 해주시고요. 속력은 제곱제곱 더하니까 루트 10 정도 된다. 됐습니까? 네. 2번은 가속도 0,4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이것만 제곱하면 되겠지. 뭐. 루트 10은 다르지. 끝이 되겠다. 자, XY죠? 이 파이 넣을 거고요. 속도와 가속도니까 미분하고 또 미분, 알죠? 네. 천천히 갈게요. 이렇게 해야 돼요. 천천히. 네. 엑스포네셜 t 제곱, 그다음에 코사인 t. 얘 미분 뒤에 뗄 거거든요. 마이너스 붙이고 엑스포네셜 t 사인 t 되죠? 네. 자, 묶어 주셔야 다음을 준비할 수 있다. 됐죠? 네. Y도 한번 미분, 앞에 거 미분 때렸고 뒤쪽에 미분은 때리지 않았고 플러스 하시고 S번은 T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 T가 되는 바로 외쳤지? 습관이야 습관. 자, 묶어줄게요. 됐죠? 네. 한번 더! 빵빵! 앞에 거 미분 때렸고 뒤에 거 미분을 때리지 않았지만 앞에 거 미분 때리지 않았고 뒤쪽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가 되고요.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될 테니까 그만 마이너스 2에 엑스포넨셜 t제곱 사인 t가 되겠다. 맞죠? 자, y 2프라임 갑니다. 앞에 거 미분 때렸고 뒤에 거 미분을 때리지 않았고, 맞죠? 그 다음에 앞에 거 미분 때리지 않았고 뒤에 거 미분을 때리게 되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은 상태도 되겠고 엑스포넨셜 t제곱 묶을 거죠? 네. 그럼 마이너스 사인 t 사라지게 되면은 두 배에 대한 코사인 t가 붙고 엑스포넨셜 t제곱 되겠다. 됐죠? 네. et 넣을게요. et 넣으면 얘 0이거든요? 네. 사인은 다 0이야. 꼴도 보기 싫어. 됐죠? 네. 자, 얘 1이야. 네. 곱하나만 하니까 엑스포넨셜 2 파이 콤마 됐지? 네. 얘도 1이야. 네. 곱하나만 하니까 엑스포넨셜 2 파이 제곱 됐죠? 속도가 나왔습니다. 얘 0 콤마. 자, 2파이 넣을 거예요. 1이죠? 네. 2죠? 네. 2 곱하기 엑스포넨셜의 2파이 제곱이 되겠다. 자, 볼게요. 자, XY 나와 있고요. 자, 1이라는 걸 대입했을 때 속력이 4루트 10이라는 얘기는요. 일단 미분 때려야겠죠? 네. et 플러스 a, 그 다음에 y 미분 때리게 되면 얘는 4at 플러스 4가 되겠죠? 네. 자, 이거 속도에 관련된 거거든요. 자, 1을 넣을게요. 네. 2 플러스 a가 되고요. 1을 넣을게요. 4a 플러스 4가 됩니다. 이제 속력이니까 각자 제곱해서 루트 씌울 건데 루트 안쪽만 비교할 거야. 자, 제곱하게 되면 a 제곱 플러스 4a에다가 플러스 4에다가 플러스 44 16a 제곱에다가 44 16이니까 32a에다가 되고 44 16이 되겠죠? 네. 자, 44 16에다가 하나 넣으니까 160 되겠죠? 네. 아, 지금 랩하는 것 같아. 17a 제곱이 되고 플러스 36a가 되고 20인데 넘으면 마이너스 140? 그치? 네. 제곱하기 17하고요. 자, 아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2 곱하기 70 정도 되겠네, 맞지? 네. 2하고 70? 네. 34? 핑! 36, 알지? 네. 그 플러스 될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자, a는 양수죠? 네. 정답은 2가 됩니다.
다음. 네. 엑소가 나와있죠? 네. 피해 속력이 최대라니까 이거 미분 해야 되지? 네. 어차피 미분 해야 돼. 1. 그 다음에 사인이니까 그냥 코사인. 그 다음에 y를 미분하게 되면은 얘 마이너스가 붙을 거니까 그냥 사인 t라고 할게요. 됐죠? 네. 그럼 제곱 더해. 그러면 사인 제곱 t에다가 플러스 코사인 제곱 t 마이너스 2 코사인 t에다가 플러스 1 하시면 네트 됐죠? 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새끼가 최대가 되게 한다. 그러면 자세히 보게 되면은 얘는 1이죠? 네.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 코사인 t 플러스 2가 되는데요. 맞죠? 네. 요 놈이 최대가 되게 하는 t를 찾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 얘는 아시겠지만 요 놈 있죠? 네. 요 놈이 최대값은 뭐냐면요, 여기 마이너스 의미가 없어요. 그냥 2에다가 2를 더한 4가 최대값이에요. 이 물론 범위가 있긴 하거든? 네. 그래서 거기도 좀 두려워하면 안 돼. 근데 어차피 0에서 2파이까지만 다 된다는 얘기거든. 네. 그러니까 편하게 보시면 돼요. 어차피 속력의 최대가 되게끔 만드는 건데 속력의 최대가 안 돼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4가 된다면 루트 4로 해석하신다면 2가 일단은 속력의 최대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2는 확정됐어. 네. 그러면 얘가 어쨌든 안쪽이 4가 되게 하는 t를 코사인 t를 먼저 찾으세요. 오케이? 네.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2는 2 코사인 t가 된다. 2로 나누게 되면 코사인 t는 이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t를 찾아야 졌다가 때려 박아서 위치를 찾는 거야. 알겠죠? 네. 협반하고 오랜만이죠? 네. 마일? 고작 얘밖에 없어. 그 얘는 몇이에요? 빵! 2 됐습니까? 네. t에다가 파이를 다 세려 박아. 그러면 위치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세려 박아. x는 파이. 자, 사인 파이는 빵! 됐죠? 네. y 갑니다. 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이죠? 네. 그러면 마마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네. 이제 2가 되겠다. 파이, 2가 위치가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